주치의한테 정기적으로 검사받는 날이라 들렀습니다. 안과에서 정기검사를 왜... 시력이 많이 안 좋으신가 보네요. 그렇다기보단 신경 쓰이네. 우리 이제 퇴근해? 그렇다기보다는 일종의 데이트를 했달까? 아, 난 몰랐는데 이게 데이트였구나. 오빠, 젊은 남녀가 같이 밥을 먹으면 그게 데이트죠 뭐? 도영아, 오늘은 너 먼저 들어가. 나 잠깐 영희랑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. 내가 들으면 안 되는 얘기가 두 사람 사이에 어디 있어요? 아, 도영아, 부탁할게. 알겠어요. 집착하는 여자는 매력 없으니까. 내일 봐요, 오빠. 무슨 일인데? 혹시 장경준 그 사람 어디 아픈 데 있어? 어? 아니? 오늘 병원에서 만났어. 정기검사를 받으러 왔다는데 안과에서 나오더라. 보통 일반적인 검진은 내과 쪽에서 하는데 그냥 좀 이상해서. 아, 사실은 경준 씨 각막 이식 수술 받았었대. 각막 이식? 응. 신기하지? 도진 오빠는 기증을 해줬었는데 정말 이런 인연이 다 있나 싶어? 그랬구나. 뭐 어쨌든, 아, 나 안 그래도 집에 들렸다가 은진이 보러 가려 했는데. 어, 그 은진이는 왜? 별건 아니고 이것저것 선물을 좀 샀는데 어제 시간이 없어서 못 줬거든. 오빠 먼저 가 있어. 나 금방 갈게. 그래. 장경준 씨가 각막이식 수술을 받았다.